오늘은 금강경 위의 적정분 제29 거기입니다. 위의 적정분 제29 찾으셨습니까? 그 본문에 보시면 수보리아 약 유인 언하되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에 양내 약거 약좌 약과라 하면 열에께서 양내 약자는 오조사고요. 열에께서 온다고 하거나 약고 열에께서 간다고 하거나 약좌 선풍기 튼 건 아니지? 네? 바람 부르는 거라고? 어디냐 하다가 또 잊어버린 약거 약좌 열에께서 안 넣는다고 하거나 열에께서 눕는다고 말을 한다면 야 유인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에를 보고 열에가 온다든지 열애가 간다든지 열애가 앉는다든지 열애가 눕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 시인은 이 사람은 불해 아소설의니라. 불해는 모른다 이거죠. 알지 못한다. 아는 열애고 소설이는 열애가 말한 뜻 열애 소설의를 불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열애거든요.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이는 또 이래도 되고 열애란 여기서 자자는 지인지 자자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냥 지칭지 자자 지칭 가리켜서 말하는 자자다. 그 열애란 열애는 이 말이죠. 무소종내며 소종내 어디로부터 온 데가 없다. 붙어 온 곳이 없다. 소는 장소 또 그런 데, 그런 곳 말인데 종자는 어디서부터 온 데가 없다. 온 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바나 데나. 영무소거일세 또한 가는 데가 없을세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다. 고명열애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름 하나니라 이렇게 새기는데요. 말 하나니라. 이름 열애라고 일컫나니라.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우유의적 정분 제29. 우유의라는 게 행주좌와를 우유의라고 합니다. 다니고 주자는 여기서 그칠 지자와 같은 주자예요. 멈추고 머문다라고 그러면 뭐 먹고 자고 쉬고 이거 전체를 머문다고 그러는데 죽어라고 그 주자가 아니고요. 가고 멈추고 여기서 주는 지하라 그칠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 행주좌와를 우의의라고 합니다. 우의의 거동 모습 뭐 거동이죠. 거동 우의는 거동인데 행주좌와 움직이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일상 생활이고 일상 모습입니다. 이것이 적정하다라고 그래요. 적정이라는 말은 모양도 소리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적이라고 하면 모양을 볼 수가 없다. 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요할 정자인데 소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은 색이 정멸했다 이래요. 색, 색성향미 족법 이 육진경계 육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색이 정멸해. 소리 정멸해요. 소리가 잡히지 않을 때 정이라고 그러고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 잡히지 않을 때 적이라 그러는데 우의가 적정하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유의 적정분인데 이제 금강경 32분 중에 가장 짧고요. 가장 짧고 가장 외우기 쉽고 가장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 경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이고요 그 전까지는 전제 경문, 전제를 한 경문이고 서론이죠.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고일세 고명열애니라. 이걸 사구계라고 합니다. 이게 사구로 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늑작시 안 되어 있어도 그게 구절이 사구절이에요. 네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강경 사구계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반야를 표현한 아주 중요한 경문이에요. 반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한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거나 앉는다고 하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가 말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열애란 온 데가 없고 열애란 가는 데가 없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한다. 왜 이제 열애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금강경에 계속 됐어요. 앞에 열이 실견분 제5에서도
뭐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 모든 상이, 모든 형상이,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러고요. 또 그 후에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나왔고요. 구족색신으로는 열애를 못 본다. 또 30 이상이 아닌 걸 통해서 열애를 또 볼 수가 없다 이러세요. 30 이상으로도 못 보고 30 이상이 아닌 걸로도 못 본다. 이 말은 그 부주 색성 향미 촉법, 색성 향미 촉법, 이 육진에 머물러서도 열애를 못 보고, 색성 향미 촉법이 아닌데 머물러서도 열애를 못 본다. 그래서 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비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색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게 왜 이러냐. 색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고요. 자성. 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 성질이 없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견입니다. 비춰서 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고요. 안 보이는 게 또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고요. 그러면 이 자체 성질이 없다라고 하고 하는 그것이 또 자체 성질이 있느냐? 없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없다라고 하는 한 생각은 남아있거든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생이 아니에요.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보는 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인식을 통해서는 못 들어가요. 인식의 경지가 아니고 조견의 경지다. 인식이 아니고 조견이다. 왜냐? 없는 것까지 없다. 없는 것까지 없다라는 그 한 인식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했죠. 어느 집에 가서 안에 누가 계시오 했을 때 안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냐고. 그럼 어쩌냐? 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아 여기 없는가 보다. 그냥 나도 거기 없는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왜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그거 말은 없다 그러는데 흉악하게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불생불멸 어쩌고 그러는데 벌써 불생불멸이라는 한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건 인식이란 말이죠. 그것은 12처 18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이식 비식 이런 이거 벌써 18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견을 하는 경지다 이 말이죠. 이 불생불멸이라는 건 조견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뭔 소린가? 이 수상행식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수상행식. 수상행식 저 건너로 가는 거예요. 수상행식에서 피안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이 인식에 매이진 않아요. 그래서 색이니 공이니 모든 건 인식의 산물입니다.
수상행식의 산물이에요. 느낌, 상상, 행위, 인식. 이 수상행식에서 반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상행식이 반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소종내 영무소거라. 온 데가 없고 가는 데가 없다. 그럼 뭐냐? 자상이 공한 거예요. 자체가 공한 거예요. 그럼 이 자상공이 이게 아주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인식으로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조견을 해본 일이 없어요. 깊이 비추어 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견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대상화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식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과거도 예, 기억이 나는 게 전부 대상이죠. 현재도 대상이고 미래도 대상이고 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견은 대상이나 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저기서 얘기해. 중요한 얘기할 때는 꼭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문하실 때 막 하늘에서 꽃비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종종 반응이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전부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이 조견이라는 건. 그래서 그건 인식이 아니고 조견이다. 깊이 보는 건. 예. 깊이 보는 건 아공, 복공. 나도 공했고, 나를 구성한 모든 것도 공했고, 구공, 공했다는 인식까지 공했다. 이게 함께 구자인데요. 이 구공에 들어가야 돼요. 구공.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늘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관찰하되, 관찰한다, 관찰 안 한다라는 그 분별 인식이 없어요. 그걸 도인이라고 그래요. 아프다 하면 아프다는 거 그뿐이지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 딴 생각이 없어요. 뭐 밥을 왜 먹냐?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 그냥 배고픔 먹을 뿐이지 먹어야 되네 안 먹어야 되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구공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냥 먹으면 먹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행위를 하되 행위의 분별은 않는다. 요 행위와 분별. 아 우리 똑같아요. 아 뭐 오고 가고 그뿐인데 거기에 뭐 온다는 생각이나 간다는 생각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올 뿐이요. 그냥 갈 뿐이고 물 흐르는 거하고 똑같이요. 그냥 물이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다 또 간다 두 가지가 있고 앉는다 눕는다 이게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머물 주자 하나 쓰거든요. 여기서는 그친다는 게 아니고 머물 주. 태어나서 머물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가 뭐에 의지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일어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것에 의지해서 형성됐거든요. 갈 때도 다른 것에 전부 의지해서 가지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집성이 이게 소멸하는 거지. 이게 소멸도 이게 무슨 자성이 없고 집성도 소멸 자성이 없고 머무는 것도 자성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온다고 하더라도 온 데가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데가 없고 머문다고 하더라도 머무는 데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 또 묘유자재 머무는 게 그냥 뭐 자성이 있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묘유자재예요. 불생불멸 묘유자재라. 이것이 완전히 의식화가 되고 내 생활화가 되면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허하면 그게 자성이 없이 허옇거든요. 그냥 허열 뿐이에요. 얼굴이 쭈글쭈글하면 그 자성이 없이 쭈글쭈글하고 그냥 쭈글쭈글할 뿐이에요. 또이 몸이 그냥 쓰러지면 그냥 쓰러질 뿐이에요. 이게 오는 거나 가는 거나 머무는 거나 전부 이게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그 불생불멸을 어떻게 하냐? 묘유자재. 아 그냥 생기면 생길 뿐이고 머물면 머물 뿐이고 죽으면 죽을 뿐이고. 그걸 뭐 뒤에서는 여여부동이라고 했거든요. 여여부동.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그 현장역에서는 이제 더 말이 조금 더 있는데요. 열의 하이고요 열의자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요 말을 더 붙였는데 여기서는 열애자는 즉시 진실진열아. 열애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인격적인 표현인데 그건 진실이다. 열애는 진실이다. 진여다. 참모습과 똑같은 거. 참진짜 가트렸자. 그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어다 이랬어요. 존칭어라고는 여기는 안 했는데 증가한다는 더할 증자하고 언어라고 하는 말씀 못자 써서 증어라고 그랬는데 요 증자가 높일 증자가 돼요. 이게 높일 증자. 높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지칭이 아니고 중생이라 그러면 지칭이에요. 바로 가리켜서 칭하는 건데 이거는 열애라고 그러면 존칭이다라는 거죠.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이다. 구경무합은 제17회 그 나짐역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금강경에 열애자는 제법 여의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제법의 여여한 뜻이다. 제법 여의란 말이 있는데 이 제법 여의를 현장역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열애자는 진실 진여 증어라. 요앞 지금 29분에서 쓴 거하고 같이 썼고요. 진실 진여에 대한 존칭이다. 또 열애자는 즉시 무생법성 증어라. 무생법성. 생멸이 없는 제법 자성에 대한 존칭이다 그랬어요. 열애라는 말이 무생법성, 생멸이 없다 이거죠. 무생. 제법이 있는데 제법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제법은 뭐 우리가 보는 게다 제법이고 그 제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생법성에 대한 존칭이고 열애자는 즉시 영단 도로 증어라. 영원히 생각의 길을 끊는 존칭이다. 도로라는 건 인식 도로인데, 인식 도로가 끊어져 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전부 인식 도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영단 도로 증하라. 영원히 도로를 끄는 존칭이다 이거죠. 그걸 열애라고 그런다. 또 열애자는 즉시 필경 불생 증하라. 필경 궁극적으로 생멸 없는 불생, 생멸 없는 데 대한 존칭이다. 높임말이다 이거예요.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높여서 부를 때 불생불멸을 높여서 부르면 그게 열애예요. 이제 불생불멸을 그냥 보통 말로 부르면 그 중생이에요. 중생도 불생불멸이고 열애도 불생불멸이고 우주 삼라만상 법계가 다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인식의 도로를 가고 있지. 그 반야 그 불생불멸의 도로를 못 가니까 그런 거죠. 그 전부 이게 인식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실인데 이거는 불생불멸인데 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건 그거는 인식의 산물이다. 인식은 다양한데 진실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그 속에서 왜 고생하는 놈도 있고 편하게 사는 놈도 있고 그러냐? 그건 자업자득이다. 이게 불교 신심이에요. 그 진실의 불생불멸을 믿는 게 그게 신심이고요. 온갖 것으로 다양하게 보이는 건 우리 인식의 산물이다. 요 일체유심조를 믿는 게 그게 신심이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거는 내 업으로 얻어진 거라고 자업자득이라고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요 세 가지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자의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무슨 소린지 이게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거 공연이 이게 이제 그냥 허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해가 막심해요. 네. 불생불멸을 믿는다. 나의 인식에 의한 차별 현상으로 믿는다. 자업자득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믿는다. 이게 신심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신심. 그러니까 그럼 이게 불생불멸. 이 또 뭐냐? 무생법성. 그 말이 있거든요. 무생법성. 법성 원흉 무이상이거든요. 법성은 원흉해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고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가 없어요. 그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거든요. 이게 무생법성이니까 그래요. 생멸이 없는 법성이니까 그래요. 무생법성. 이런 말 들으면 잠 와요.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 왜냐? 우리가 머무는 곳은 생멸인데 생멸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예. 불생불멸 무생법성 이제 이것을 저 높여서 부를 때 열애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증어라는 게 더할 증자 증가한다는 증자 말씀할 자 이걸 이게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게 열애거든요. 열애. 그 불성 이거는 그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중생 이것도 보통 명사고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중생이나 불성이나 열애나 같은데 이제 이걸 높여서 부르니까 열애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멸 현상이 보이는데 불생불멸 무생법상이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로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얼음이 얼었는데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녹죠. 그러면
얼음하고 물하고는 다른데, 얼었을 때도 얼음이고 녹았을 때도 얼음이고, 얼음은 얼고 녹고 하지만 물로는 뭐 얼고 녹고 불생불멸이죠. 얼었을 때도 물이고 녹았을 때도 물이고 그런 거죠. 또 이 본주인이 있고 몽중인이 있는데, 우리가 본주인인데요. 그럼 몽중, 꿈꿨을 때 또 몽중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꿈꿨을 때는 별놈이 다 되거든요, 내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당하고. 그건 몽중인이에요. 그 몽중인들은 여러 놈이 이제 꿈속에서 생겼는데, 꿈 깨봐서 본주인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몽중인은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꿈속에 나간 애들이 생겼을 때도 그거 생긴 게 아니고, 그게 꿈을 깨가지고 이제 없어졌을 때도 그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공중월과 수중월이 있어요. 공중에 달이 떠 있는데, 물이 많으면 그 많은 물마다 수중 속에 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중월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저 공중월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생법성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무생법성.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반야는 인식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인식과 반야의 차이점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그래요. 팔이란 놈이 여러 곳에 다 가요. 아무리 높은 분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차렸어도 까딱하면 파리가 먼저 먹는 수가 있어요. 그 파리 가당찮아요. 그 정성을 다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주려고 음식을 차렸는데요. 까딱 한 눈 파는 사이에는 파리가 먼저 먹어버려요. 그만큼 안 가는 데 같고요. 보통 사람들은 임금님 머리 위에 감히 손 못 대요. 근데 파리는 가서 턱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뭐 부처님 머리 위에 못 만지잖아요. 그 파리는 얼마든지 하죠. 똥도 넣을 수 있어요, 파리는. 그러니까 파리는 온 곳에 못 가는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 딱 못 가는 데가 있어요. 펄펄 솟아오르는 이 불덩어리에는 이름이 못 가요. 불덩어리에는. 그래서 우리 인식, 생각이, 인식과 이 사색이 별별 걸 다 생각할 수가 있고 별별 식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것을 뭐라고 본다든지. 이 인식과 이 사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반야에는 접근을 못한다. 반야에는 일체 생각이 거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견을 통해서 이게 투철하다는 말을 써요. 투철, 사무쳐야 되지. 사무칠 투자가 있고 사무칠 철자가 있고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밖에서 이 상상으로 뭐 인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못 가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보고 배웠던 경험으로 이걸 이제 인식하는 건데 그게 자기 인식이거든요. 다 틀리죠, 이게. 이렇게 이걸 하나 보더라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이해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반야는 인식과 사색으로는 못 간다. 왜 그러냐면 그 인식과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식.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이라는 게 경험이죠. 그 경험에 의해서 인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업자득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걸 좋다라는 것도 업식이니까 그 좋다라는 그 업의 축적으로 좋다라는 인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거를 이해하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심층 심리학입니다. 이게 인지 심리학. 이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놈이 나쁘다, 나쁘니까 나쁘지 이렇게만 알지. 내가 나쁘게 봐서 나쁘다 어림도 없어요. 요새 저 노부부들이 맨날 싸우는 게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 노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왜냐, 이 마음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60 넘어서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내냐,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고집 세면 좀 어때요? 화 좀 내면 어때요? 그럼 왜 문제냐? 고집을 안 부리기를 내가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제 말이요? 네? 아니, 할머니가 짜증내면 어때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짜증 안 내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집 세면 센 대로, 화를 내면 내는 대로, 왜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냐고요? 뜯어고치면 누가 좋은데? 내가 좋거든. 그러니까 저분 내 좋게 하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좋게 하는 마음 뜩 버리면 왜 싸움은 왜 하며 이혼은 왜 합니까? 전부 나 좋게 만들려고. 아, 이거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릴 때요, 글 가르치는, 경 가르쳐주는 노스님한테 아침마다 들은 얘기가, 야야, 빠지면 못 나온다. 빠지면 못 나온다. 그 말이었어요. 그때는 뭐 빠진다는 게, 뭐 어디 빠진지, 뭐. 아, 수가. 나중에 보니까 뭐 사랑에 빠지면 못 나온다. 이 소리더라고. 그 내가 알 건 뭐 있어, 그거. 빠지면 못 나온다, 빠지면 못 나온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한번 빠졌었대. 그러니까 그 자기 경험 아주 절실한 거니까, 그 공부 좀 할 만한 놈 보고는 절대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빠지면 못 나온다고, 인생 끝장이라고. 그 자기 경험이요, 빠질 사람인지 안 빠질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경험으로, 아, 이제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리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채우려면 못 채운다. 빠지면 못 나온다.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채우려면 못 채운다. 그 빠지면 못 나온다. 그 말씀 들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채우려면 못 채워요. 왜냐? 자기 욕심대로 다 채우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려면 못 채워요. 영원히 못 채워요. 채우려면 못 채워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요. 이 세상 거 다 줘도 못 채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따뜻하면 왜 이렇게 따뜻하냐? 좀 시원할 수 없냐? 또 날이 시원하면 오늘 왜 이렇게 저 햇빛이 없냐? 못 채워요, 이게요. 채우려면 못 채운다. 절대로 못 채워요. 채워도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입니다, 이게. 못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뭘 구하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뭐냐? 신심으로 정진하자. 요게 이제 사구.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채우려면 못 채운다. 신심으로 정진하자. 그 신심이라는 건 여기서 무생법성은 바로 불생불멸이다. 그 생멸 없는 법성. 그 이제 여기서 허공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허공. 그 불생불멸의 비유 중에 하나가 허공이에요. 뭐 모든 물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이 허공은 물건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허공 비유를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이익을 보나 손해를 보나 불생불멸 무생 법성 법성원흉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리고 뭐 그냥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요거는 내가 이런 거는 좋다고 익혔고 내가 이런 거는 나쁘다고 내 학습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그 자기 인식의 결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 인식의 결과라는 말을 유심소연이라고 합니다. 유심소연. 오직 자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유심소연. 그러니까 첫째는 불생불멸을 믿고 둘째는 유심소연을 믿고 셋째는 자업자득을 믿는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행복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하나 한 것보다 수천만 배가 더 좋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수천만 배로 하면 이게 결과가 수천만 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유심소연을 믿고 정진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던 거 뭐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기억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싹 비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비우냐. 온갖 괴로운 거 요거 다 모아가지고 곱하기 0 하면서 엔트 탁 쳐버리면 아무리 말해도 곱하기 0 하면 그냥 꽝이에요. 그냥 다 없어져요. 그냥 한꺼번에. 그거 왜 담아두느냐 이 말이요. 아 참 내 답답해. 인터넷에 인터넷에 보니까 젊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친하게 지냈는 틀림없이 지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한다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아니 다른 여자하고 친하게 지낸 것도 남편이고 사과를 하는 것도 남편이고 안 하는 것도 남편인데 그건 남편 하는 대로 놔두지. 내가 왜 꼭 사과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사과받으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못 채워요. 또 사과를 했다 그러자 진정으로 사과를 했을까? 진짠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따져먹기 시작하면 10년을 따져물어도 미심쩍거든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진짠가? 그 소용없어요. 그 여러 가지 뭐 괴로웠던 거 다 모아서 곱하기 0 이퀄 없어져버려요. 그 좋은 거는 그냥 억만배로 고버려요. 그냥 억만배. 그 억만배로 해서 딱 이퀄하면 그냥 억만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심소현을 믿고 정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믿고 정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뭐 재산을 안 물려줬다. 나쁘다. 요건 뺄셈 인생인데요. 덧셈 인생은 아 재산을 안 물려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건 순전히 아버지 덕이다. 아니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고 노력 안 했으면 지금 하염없이 무능해졌을 거 아니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법이 이게 순전히 자기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지 현실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고요. 둘도 없고요. 뭐 있는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없어요.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철학이다.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자가 또 이런 말 들으면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그 인정 안 하는 것도 일체 유심조니까 똑같은 답을 바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저 현존재 분석 심리학자라고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쭉 설명을 해놓고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는 남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당황한 모양이더라고. 아주 당황하거나 말거나 왜 지 생각하면 그만이지 왜 내한테 왜 묻냐고요. 그렇잖아. 나는 남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끝이지 뭐. 왜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끌려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그게 보이고 들리는 건 유심소연이다. 좋고 나쁜 건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채우려면 못 채운다. 신심으로 정진하자. 무슨 선거 구호 같네. 자, 이제 박수 많이 치셨으니까 두 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약 내약고 약좌약과 신불의 아소설의하이 열애자 무소종 내영 무소거 구명 열애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양 내약거야 야과신 불해 아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 내영 무소고 명열에 수고하셨습니다.